빛의 일꾼과 소주천, 대주천과의 관계. 한 행성의 물질 문명을 종결짓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 구조들이 하늘에 의해 강제 철거되는 것이며, 해체되는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해답지, 우주적 진리가 반드시 펼쳐져야 낡은 물질 문명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기 전 대우주의 주재자인 창조주인 나는 우데카 팀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늘의 계획을 전하고자 합니다. 빛의 일꾼들에게 하늘은 물질 문명의 종결과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기 위해 상상도 할수 없는 영적인 능력들을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준비하였습니다. 빛의 일꾼들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따라 의식이 깨어남과 동시에 역할과 임무에 따라 영적인 능력들이 부여될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땅 위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사전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첫째, 열두 차크라가 하늘에 의해 열려야 하며, 둘째, 최종 상위자 합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영혼백의 에너지 정렬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상념체와 혼의식이 정리되어야 하며, 다섯째, 소주천이 열려야 하며, 여섯째, 대주천이 열려야 하는 인자들도 있습니다. 소주천은 하늘이 도가의 수행 매트릭스를 위해 설치한 것이며, 지구 역사 250만 년 동안에 소주천을 열고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하신 분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소주천은 수행과 기도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해 상승하는 영혼들, 노란빛 영혼 그룹에게도 열렸으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비 체험과 영적인 능력들이 주어지면서, 오랜 역사 동안 수행과 기도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하였으며, 그만큼 강한 종교 매트릭스가 형성되었습니다. 남이 갖지 않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수행을 통한 깨달음에 대한 집착과 생각들이 종교 매트릭스화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중심에 소주천이 있으며 깨달음의 증표로 영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소주천이 열렸을 때와 대주천이 열렸을 때의 강한 신비 체험과 그것을 이루기까지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와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음을 체험하였으며, 하늘은 수행과 기도의 매트릭스를 통해 깨달음에 대한 종교 매트릭스를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우주의 차원의 벽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인간과 하늘이 서로 아름다운 간격을 통해 공존할 수 있었으며, 물질 체험을 통한 영혼의 여행의 난이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무극과 태극의 세계에서 온 빛의 일꾼들 14만 4천 명은 차크라와 함께 소주천은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차크라는 역장이 설치되기 전에 열리게 될 것이며, 소주천은 역장 안에서 수행과 기도의 과정 없이도 하늘에 의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빛의 일꾼들과 노란빛 영혼들의 수뇌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이 없어도 차크라와 소주천이 열리게 되면서 인류들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며, 수행과 기도를 통해 복을 얻고 신이 되고자 하는 수행 문화와 관련된 모든 신념과 믿음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대주천을 연다는 것은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진인이 되는 것이며 양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 250만 년의 역사 동안 대주천을 열고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온전하게 펼치고 간 인자는 36명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제 내경의 손진인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대주천은 무국의 세계나 태극의 세계에서 하강한 영혼들만 가능한 것이며 상승하는 영혼들 중에는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주천을 연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 온전하게 펼치기 위해서이며 하늘의 정보를 온전하게 땅에 전하기 위해 정보 수신자의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소주천과 대주천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트릭스의 관리나 매트릭스의 유지를 위해 하늘에서 준비한 인자들이거나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 고차원에서 하강한 영혼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수한 권능일 뿐입니다.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빛의 일꾼 모두에게는 열두 차크라의 열림과 최종 상위자 합일, 영혼백의 에너지 정렬, 상념체와 혼의식의 정화와 소주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소주천이 열린 빛의 일꾼들은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빛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들을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 물질 문명이 종결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류들은 하늘 무서운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인격성을 부여하면서 시작된 하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왜곡들이 무너지는 건물들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에 대한 오염과 하늘에 대한 무지와 기복신앙의 눈높이로 하늘을 인식하고 있는 인류들에게 하늘은 천둥과 번개로서 말할 것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늘은 빛의 일꾼들과 역할자와 사명자들을 통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통해 사랑을 전달할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영적인 능력들을 펼치면서 한 행성의 물질 문명이 종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체험을 거치면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들이 정립될 것이며, 이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신 문명이 탄생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과 함께, 영적인 능력 또한 다양하게,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데카 팀장을 통해 전합니다. 대주천이 열리는 빛의 일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차원 18분은 대격변 후 안전지대인 역장 안에서 아보날의 수혈을 위해 대주천이 열릴 예정입니다. 빛의 일꾼 14만 4천 명중 144명의 마스터 그룹 또한 대주천이 열릴 예정입니다. 창조 근원의 해밀이 그룹 일부와 특수한 능력을 필요한 일부의 빛의 일꾼들에게도 역장 안에서 대주천이 열릴 예정입니다. 차크라가 열리고 소주천이 열리고 대주천이 열린다고 누구나 같은 영적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높을수록 우주적 신분이 높은 인자들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우주의 순리입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결과 역장의 설치와 운영, 아보날의 수여, 새로운 정신 문명의 건설의 중심에 빛의 일꾼 14만 4천 명이 있으며 지구 차원 상승의 주관자는 대우주의 주재자인 창조 근원이라는 것을 우데카 팀장을 통해 전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새벽 1시, 우데카.